자연은 절대 만지지 마. 눈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래. 기가 막히게 신다니까. 아이고 이게 난리 났네 이거. 이거 도저히. 아이고. 아 내 이따 먹을게. 응? 이거 먹을게. 아니 저 잠깐만요. 저 옷 좀 갈아입게요. 예? 아니 저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뭘 잠깐만이야. 너 문 열어봐 빨리. 그림 만드는 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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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네. 아 이건 더. 대충 끝난 것 같은데 정리만 하면 되겠다. 형 어쨌든 고마워. 같이 살게 돼서. 아이, 뭐 어차피 노는 방 쓰는 건데 너 대신 나 없을 때 의차 좀 잘 돌봐줘. 야, 알았어. 그럼 삼촌도 우리 식구 된 거야? 그래 임마. 야 그럼 우준아 너 전세비 뺀 거 갈 거냐? 어 MMF 상품 이자율은 높아서 무슨 은행에 넣어놨는데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상황 봐서 주식이나 하려고. 그래? 야 너 돈 많이 벌면 생활비나 좀 팍팍 내. 알았어. 야 내가 일 도와줬으니까 오늘 저녁은 네가 사라. 회나 하나 시킬까? 아 회는 무슨 회야. 중국 요리나 먹어. 비싼 거 안 되니까 두 글자짜리로만 시켜. 난 짜장. 알았어 임마. 그럼 난 짬뽕. 의차이 넌? 난 탕수육. 너 저거 그리는데 내가 한 달 걸렸어. 너 근데 저걸 저렇게 만들면 어떡하냐? 한번 그리셨던 거니까요. 한 보름 정도면 새로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너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아빠 일 좀 미안하잖아요. 아니, 이거 망치고 싶어서 망쳤겠어요. 그치? 내가 잘못한 거니까 편들 거 없어. 장일은 대신 제가 사진관에 가서 크게 하나 박아드리면 어떨까요? 아 됐어 됐어. 밥이나 먹어. 유전아 네가 밥을 사는 이게 웬 일이냐? 아 엄마 제 시간 쓰지 마. 피아노 사달라고 저러는 거야. 피아노? 피아노 갑자기 웬 피아노? 소정이도 피아노 있고 세미나도 피아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따라 아빠가 피아노 사줄 테니까 우선 밥 먹어. 정말? 야 아빠 살지기로 약속한 거다? 밥 안 먹고 어디 가? 사실은 아까 빵 먹어서 입맛이 없었던 거야. 아니 너 무슨 돈이 있어서 피아노를 사준다는 거야? 부모로서 피아노를 한 대 사주고 싶은 마음을 말했을 뿐입니다. 대신 언제 사준다고 말 안 했으니까 한 10년 후에 사줘도 지가 뭐라고 할 말은 없겠죠. 아, 너 좀 자식한테까지 너 저 사기를 치려고 그러냐? 사기 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언어 구사상 함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사기 아니야? 아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를 꼭 그렇게 사기꾼으로 몰아붙여야 속이 편하시겠습니까? 아니 나 너 사실이잖아 지금. 됐습니다. 어? 너 지금 또 삐지는 거야? 됐어요. 장인어른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말 시키지 마세요. 어? 너 지금 또 야, 너 또 그거 때문에 또 삐지는구나. 야, 삐걸 선생. 야, 삐걸 선생, 너 그런 거 가지고 또 사기 또 그러냐? 아, 너 여보세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영혼을 영주에게 배웠다의 저자 박영규입니다. 아, 예. 아유, 예, 고모님. 아, 편하시죠? 아이고, 오천 당숙께서,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곧 내려가겠습니다. 네. 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으시대? 응? 오천 당숙께서 쓰러지실 때 유독 하신다가. 아유, 오천 당숙이 뭐 이렇게 먼 친척인데. 아니, 뭐 천수야 그렇지만요. 오천 당숙께서 저를 워낙 아껴주셔서 제가 안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저 장인어른. 식사에 대충 하셨으면 잠깐 저 좀 잠깐 좀 뵙죠. 왜 그래? 아, 잠깐 좀. 아니 너 뭐야? 삐져서 말도 한다고 그러더니. 아 야야야. 너 그저 너무 상심하지 마라. 아 그거 잘 되겠지 뭘 그래.
응? 자, 기분 풀어, 기분 풀어. 갈 자비가 없어서요. 어? 자비 좀 꿔주세요. 얼마나? 저 존각을 다투는 상황이라 새마을원을 타고 와야겠고 택시 타고 와야 되니까요. 한 4만 원만 좀. 알았어, 알았어. 자, 장인어른, 저 이왕 꿔주시는 거요. 한 만 원만 더 얹어주세요. 저 모처럼 안 내려가는 건데요. 정종이라도 한 병 사고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너 저 갚지도 않을 거면서 왜 맨날 자꾸 이렇게 꿔달라고 그러냐? 어? 아, 아닙니다. 이번엔 제가 꼭 갚습니다. 정 못 믿으시면요. 저 제 테이프 다섯 개 담보로 해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응. 방이 하나 남는다고 그러길래 전세비랑 융통할까 해서 그랬지. 너 내가 그 사람 싫어하는 거 알잖아. 야, 이제 웬만하면 친하게 지내라. 이따가 집들이도 꼭 오고. 몰라. 이따 보자. 그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오 선생님 생각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었어요. 아이씨. 네, 맞아요. 어이가 없어서 참. 아이씨. 여보, 어? 나왔어. 여보, 어떻게 됐어? 괜찮으시대? 워낙 강단이 있으신 분이라서 위험한 노인은 넘겼대. 어, 그래, 다행이네. 다행이네. 걱정 많이 했는데. 세상에. 여보, 응? 당신 좀 앉아봐. 장모님, 잠깐 좀 앉으시죠. 엄마. 아니, 이게 뭔가? 고추장이라도 얻어 왔나? 아이, 장모님도. 이게 바로 이조백자라는 겁니다. 이조백자? 아니, 이런 거 어디서 구했대? 아니 그 이게 이조백자란 말이야? 장모님! 아, 깜짝이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조백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다들 끼셨습니까? 웃겼네, 웃겼어. 워낙 귀한 부분에서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아니 너 이거 저 진짜 당숙어른께서 이거 너 물려주신 거야? 네, 처음엔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만 오촌 당숙께서 절 유독 귀여운 나머지 아기시던 이조백자를 저한테 물려주셨습니다. 뭐 별일이다 진짜. 아, 반지 낀 손을 만지면 안 됩니다. 흠집 안 내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얼마나 해? 이건 워낙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서. 아이고, 이거 이조백자인데 이거 팔아봤자 백도 안 돼야. 예술가시면서 이게 백자를 보이세요? 맞죠. 이게 무슨 된장떡인 줄 아세요? 된장떡이야. 야, 이조백자는 얼마 안 돼. 고래청자나 돼야 뭐 좀 비싸지. 잘 모르시면서 단정 짓지 마세요. 아, 해교한테 물어봐, 해교. 처제. 처제는 의상하니까 잘 알 거야. 그래. 이거 얼마 정도 돼 보여? 이런 거 꽤 비싸요. 한 500 이상? 더 달라고 해도 줄걸요? 야, 전문가는 역시 정확해. 내가 오면서 감정을 한번 해봤거든요. 500만 원 좋게 준다고 그러더라고. 500이나? 우리 완전 봉 잡았다. 아이고, 뭐, 난 무슨 봉이야. 아이고. 이거 저 너 고물상에서 너 지금 감정한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100도 안 가는 거야, 인마. 그거는 웃길 줄 웃기세요. 부러우면 부럽다 그러시지. 무슨 그런다고 해서 이게 500짜리가 100짜리가 돼요. 야, 너 뭐 이런 거 하나 얻었다고 너 그렇게 쟁쟁대고 그래. 아, 아빠네. 아빠! 아, 끝까지 장갑 안 끼시면 어떻게 우리는 뭐 추워서 장갑 끼고 있는 줄 아세요? 아, 장갑 끼세요, 장갑. 아, 정말. 아니, 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너 지금 자꾸 이러냐? 안 만져! 아, 장갑 끼시면 되죠. 아니야, 안 만지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게 100짜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아빠, 내가 그 소리 듣고 속으로 웃음 참느라고 혼났어. 제가. 그래, 나도 봤어. 당신 정말 끝까지 잘 참더라. 장인어른 말이야, 요즘에 잘 모르시면서 되게 아는 척 하시더라. 요즘은 무슨 옛날부터 그러셨어. 우리 아빠 유명하셔. 그나저나 사람이 마음을 곱게 쎄 복 받는다 그러더니 이게 당신 입복이지 뭐야. 여보, 나도 처음에 당황했어. 근데 당숙께서 말이야. 필요할 때는 팔아 쓰라고 그러셔서 그냥 그래서 가져온 거야. 근데 이러고 어렵게 물려주신 걸 텐데 당신 정말 팔 거야? 여보, 이렇게 귀한 거 여기다 놓으면은 그게 더 웃기는 거야. 아, 그래도. 필요할 때 팔아 쓰라고 하셨으니까 괜찮아. 응? 모르겠다. 당신 알아서 하세요. 여보,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미달이 피아노도 사주자. 후손들 교육에 투자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지 뭐.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난 좀 그런 게 걸려. 당신 이거 팔아가 남는 돈 보모 담보로 사입어. 당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당수거르냐 하면 뭐라 그러시겠어? 응? 잘했다 그러시겠어? 당연히 잘한다 그러시겠지. 나
남자분만 사는 집이라 음식 준비를 못했습니다. 회랑 매운탕 시켰는데 괜찮으세요? 저분이 정말 좋아요.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아 그래요? 저도 회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그럼 좀 더 시킬 걸 그랬나? 모르겠네. 예, 예, 예. 이수씨야 제가 놓을게요. 제가 놓을게요. 예. 아유 어디 놀 자리가 마땅치가 않네. 아 이게 딱 좋다. 맛있다. 저기 저기 이거 봐 평안우사. 예. 그거 좀. 아 예. 이쪽으로 저. 예. 아유 깍두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아저씨랑 아줌마랑 사귀어요? 어? 야 우리가 어딜 봐서 사귀는 사람 같냐? 말로는 그렇게 하냐? 참 안 사겨. 그런 오해 받는 거 정말 싫어. 우리 절대로 그런 관계 아니야. 회 하나 더 시키지 뭐. 우선 드세요. 소희 너도 좀 먹어. 아, 그거 저 내 젓가락인데. 아 왜 남의 젓가락을 쓰고 그래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아니 젓가락에 복복자 써 있는 거 안 보여? 복복자. 너네 집에 피아노 있어? 아니 없어. 우리 아빠가 나 피아노 사줬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그랜저 피아노 사준다고 그랬다. 그랜저 피아노가 뭐야? 그냥 피아노 말고 큰 피아노 있잖아 이 바보야. 그건 그랜저 피아노가 아니라 그랜드 피아노라고. 너 이씨. 빼야 돼. 잡아봐. 야, 여기 차려. 여기 차려. 아, 이거 어떻게? 아빠 팔이 안 빠져. 아니 그러게 거기다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누마? 의찬이 아버지, 이거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보, 의찬이 빨리 잡아봐. 잠깐만. 자, 잡아. 야, 의찬아, 미안하다. 아저씨 용서해라. 아저씨 아파요. 자, 빼. 아유, 저 그만하세요. 그러다 애 잡겠어. 아유, 어떻게? 아유, 애 팔뚝 왜 이렇게 굽냐? 다시 해봐, 다시 해. 여보. 야, 있잖아. 간다, 간다. 숨 좀 이렇게 숨 쉬고. 자, 한번 굽혀봐. 자. 굽혀하고. 그래.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자, 자, 다시 한번 해봐. 당겨? 자, 당겨봐. 자, 당겨. 자, 자. 자. 아우, 안 돼. 아, 아유, 이게 아, 그런다고 빠지겠어요. 아유, 아유, 손 다치겠어요. 기름 좀 쳐봐봐. 기름. 네? 어. 기름. 어.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보세요.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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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해봐. 자, 돌려. 어, 자. 가만 있어봐, 좀 더 말리고.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자, 자, 빨리 앉아. 둘, 네. 아유 그만하세요. 아프대잖아요. 아유 이래가지고 안 되겠네. 저기 항아리를 깨든지 해야지. 아 그래요 깨세요. 그만 볼게 없겠어요. 아니 항아리를 왜 깨요. 아유 정말 안 돼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애를 이대로 놔둘 거예요. 아유 정말 미치겠네 진짜. 아, 어떡하지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아빠 119 119 어 여보 119? 119 맞아. 전화 좀 해봐. 아빠 팔이 더워. 아유 그걸로 땅다고 땅 껴. 구조대에서 웃으니까 그만 빼고 야 좀 기다려봐. 아유 야단치지 마. 아유 야단치. 아니 거기 뭘 볼게 있다고 손을 넣어줘. 야 50대 남아의 팔이 도자기에 어, 꼈다고요? 예 일로 하세요. 아 자자 어디 봅시다. 자, 자.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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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히 꼈는데. 아니 저 어떻게 좀 괜찮겠어요? 단연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황을 전문적으로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좁은 입구에 두꺼운 팔을 무리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팔이 낀 겁니다. 아니 그건 저희도 아는데요. 아무튼 저래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죠. 사건 번호 96-123이었던가.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깼었지. 깨는 방법 말고 뭐 전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쪼개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안돼 이거 깨버리면 나 피아노 못 사잖아. 야야야 깨버리자 깨버리자. 준비. 갈비도 카드로 사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삼겹살 사다 그랬잖아. 왜? 그렇지. 아유 어떡해. 자, 나와. 나와 좀 빨리 나와요. 좀 말. 아이고 이 좀
차라리 내 손으로 깨는 게 낫겠어. 아유, 아유, 500만 원. 아유, 500만 원. 그래서 그 500만 원짜리 도자기를 깼단 말이야? 할 수 없잖아. 잘못하면 애 잡겠더라고. 야, 형 정말 속쓰리겠다. 그나저나 저 의차 때문에 저렇게 된 건데 도저히 값 반이라도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참 입장 난처하게 생겼네. 어? 저 오줌 삼치 있습니다. 삼촌, 삼치 있으면 텔레비 나와. 야, 창피하게 그런 걸 봐. 재미없어 보지 마. 아니, 이 자식 겸손 떨긴. 한국 최고의 코미디 작가가 쓴 건데 저 꽁트가 재미없겠냐? 아, 아, 내가 무슨 또 한국 최고의 코미디 작가야. 최양락 아저씨다. 최양락, 야, 저 사람 진짜 웃겨. 지원한 거 있어요? 야, 저 사람 저 동작만 하려고 했는데도 벌써 웃음이 나네. 저 친구가 웃기긴 웃겨. 성진, 떨어져서 생일 잘 지난다는 게 좀 슬프기. 예. 기분이 어땠어요? 좀 쑥스러웠고요. 네. 그리고 머나먼 제주도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일 잘 지난다는 저기서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웃기는 건데. 이렇게. 네. 그리고, 그리고 얼굴. 네. 얼굴을 그렇게 망가뜨리니까요. 네. 기분이 썩 좋진 하려고. 않더라고요. 아니 그래 미안했겠어요. 에너지 저 다른 저게 아닌데 멤버들은 아, 더 고생. 대본을 좀 못 썼네. 저희가 네. 좋은 데만 다녔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최저 경기도 다녔거든요. 좋은 데 못 갔을 거예요. 네.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거봐, 내가 보지 말라 그랬잖아. 좋아. 야, 웃어줄 걸 그랬나? 다음엔 꼭 웃어주지 뭐. 이거 저. 본드로 붙인다고 될까 이거? 아 그래도 티안나게 좀 붙여봐. 10만 원을 해줄지 누가 알아. 갈비값 10만 원 건져야 될 텐데 말이야. 아 우찬이 걔는 여기다 손을 집어넣고 난리야. 사탕 꺼내려고 그랬다잖아. 아 그러니까 왜 여기다 사탕을 집어넣냐고. 차 시키고 어떻게 시키길래 애가 그 모양이야 정말. 우리 자리 그 녀석 생긴 것 좀 봐.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사과치게 생겼잖아. 그래 좀 봐. 아이고 조심하란 말이야. 쪼가리 맞는 거야? 봐봐. 그러면 엄마 나 피아노 못 사? 우리 미달아, 미달아 이거 무슨 잘못 있어? 미달아, 엄마가 무슨 일 있어도 꼭 피아노 사줄게. 응? 정말? 그럼. 야, 그럼 약속한 거야. 엄마 약속. 그럼 엄마가 우리 미달아 얼마나 이뻐하지? 어디 갔어? 그래 알았지? 그냥 우찬이 그냥 아우 걔는 여기다 사탕을 집어넣고 그냥 이 난리야 그냥. 응, 그 사탕 우찬이가 넣은 거 아니야. 내가 넣은 거야. 그럼 너 때문에 지금 이거 도저히 깬 거야? 그렇지! 엄마 약속한 거 꼭 지켜야 돼! 약속?